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. 교수 출신의 한 검증위원은 어제 검증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없었다면서 여권의 답정너 전략에 들러리를 선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선거를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엿받고 먹듯이 뒤집었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.